2014년부터 18년까지 최근 5년간 선풍기 화재는 매년 연평균 141건이 발생되었고 총 705건이 발생되어 사망자 6명, 부상자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.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무더운 7-8월에 총 56%가 발생되었습니다.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는데 총 33%가 발생되었습니다. 네, 선풍기 화재의 원인은 전선 피복 등과 같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61%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은 모터 과열과 같은 기계적 요인에 의해서 33%가 발생되었습니다. 선풍기 화재는 주로 전기적 요인, 기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하지 마시고 타이머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가지를 올려놓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선풍기 모터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해 줍니다. 네 번째, 전원 플러그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.